네, 이번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로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수학에서의 함수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수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함수에 대해서 익히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학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수학에 있는 함수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편리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됩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학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이 꼭 어떤 공부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공부하면 또 그 개념을 파악하면 다른 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파악하는데도 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함수라는 것, 수학에서의 함수와 이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개념적으로는 똑같지만 어떤 방점이랄까요? 이 중요시 되는 부분은 약간 좀 온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자, 이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꼽아보라면, 자, 하나의 로직을 재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줍니다. 자, 제가 이전에 변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재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여러 맥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 코드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코드 자체의 어떤 개선이 일어나면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의 개선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이 장점이 함께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재사용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함수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함수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세히 보진 않을 겁니다. 자, 펑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조건문은 뭐였죠? if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반복문은 for나 while로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이 함수도 function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함수 역시도 괄호와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가 여기 있어서 나중에 이 함수의 이름으로 지정한 이 이름을 이용해서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에 해당되는 이 코드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리플레이할 수 있는, 재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문법만으로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좀 힘드실 거고요. 코드를 작성해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디터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함수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여기에 있는 함수의 그 문법을 제가 카피해서 주석 안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저걸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일 먼저 입력할 것은 function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지정하는데요. 자, numbering이라는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저 괄호 안에는 나중에 무언가가 들어갈 건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이 코드, 실제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는 것이죠. 저는 다큐멘트 ent write 그리고 숫자 1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뭘 만든 거냐면 요것은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를 먼저 정의하고 값을 할당한 다음에 그 변수를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하잖아요. a는 1. 이건 뭐죠? 변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럼 변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lert 하고서 a라고 하면 여기서 a라는 변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를 우리가 정의했으면 그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그때는 변수와 비슷하게 그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함수는 변수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문법이 좀 다릅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괄호가 없다. 여기 있는 괄호가 없다고 하면 예,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변수라고 인식할 겁니다. 하지만 뒤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넘버링을 찾아서 바로 이거죠. 예,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숫자 1이 출력됐죠. 자, 요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제가 호출했을 때 이 브라우저는 또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얘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 즉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1이라는 숫자를 화면에 출력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다음부터는 이 넘버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써주면 몇 번 써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쓰고 그리고 제가 얘를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이 여섯 번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한 줄짜리 코드가 여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이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자, 그런데 겨우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공감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천 줄, 만 줄짜리 코드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게 공감되는 겁니다.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설명서에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그 예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 코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넘버링이 호출될 때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i가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키면 0부터 9까지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넘버링이라는 함수를 copy and paste를 여러 번 하면 제가 copy and paste 한 만큼 여기에 있는 함수의 내용이 리플레이 되면서 실행되게 되겠죠. 그죠? 여러 번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재사용성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숫자를 10에서 20으로 바꿔주면 자, 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변경이 반영된다. 이것이 바로 재사용이 높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함수가 없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함수의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